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권태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발표, 세미나의 제목은 미생물을 이용한 집안계량법, 그중에서도 바이오폴리머에 의한 흙의 거동 및 물성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이 처음에 어떤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투수 개수, 흙의 투수 개수를 투수 개수가 미생물에 의해서 그리고 미생물이 생성시키는 바이오폴리머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만큼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생산해내는 바이오폴리머가 흙의 저항, 침식 저항성, 이로전 리지스턴스를 얼마만큼 개선시키는지, 그리고 또 그런 바이오폴리머가 생성 중에 P웨이브 그리고 S웨이브, 전단파하고 압축파의 속도 그리고 감쇄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폴리머가 흙 자체, 그러니까 사질토에서 언드레인드 비헤이비어, 언드레인드 그 비배수의 하중을 받았을 때 비배수 조건에서의 하중에 따른 리스폰스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 2장, 3장, 4장은 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에 의한 바이오폴리머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마지막 이 5장에서는 박테리아가 만드는 바이오폴리머 대신 실제로 이 생물을 넣고 키운 실험 결과가 아니라 이제 젤라틴이라고 하는 어떤 비스코일라스틱 머티리얼을 대변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 물질이 파질토의 거동을 어떻게 변환시키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어떤 배경입니다. 사실 지방공학에서 그동안 초기에는 어떤 그래블이나 샌드 등의 역학적인 어떤 거동,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뭐 강도 특성을 나타낼 때왜 그런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집안을 보면은 꼭 사질토나 조립토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뭐 클레이가 섞여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실트가 섞여 있기도 하고 다양한 흙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어떤 클레이 레이어, 그러니까 점토질에서 어떤 압축 거동, 그리고 뭐 세틀먼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피직스를 보다가 최근에는 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는 흙 안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과 생물들, 풀부터 시작해서 뭐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곰팡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아니면은 또뭐 박테리아나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흙의 물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흙이 뭐 시간에 따라서 풍화가 되거나 혹은 경화가 될 때, 그런 데 작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선은 알아냈고, 생물학적인 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최근 들어서 그 생물학적인 작용들이 어떤 식으로 흙의 공학적 거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이런 생물학적인 작용들이 있는데,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살고 있는 흙에 살고 있는 생물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뭔지, 그리고 그 미생물들을 우리 이용을 해서 흙의 물성을 개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흙 안에 여러 가지 뭐 펑거스라든지 아니면 개미라든지 뭐 얼스웜이라든지 살고 있는데, 박테리아가 되게 도미넌트한 개체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흙의 거동에, 집안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미생물의 작용들을 이용을 해서 흙의 물성을 바꾸고자 하는 연구,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클로깅 분야입니다. 실제로 뭐 수처리 분야라든지 뭐 다른 필터링 하는 물질들을 만드는 필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이오 클로깅은 굉장히 안 좋은 그들한테는 네거티브한 이펙트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물이나 어떤 유체를 잘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클로깅이 됨으로써 그 필터가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요. 근데 지방공항에서는 그런 클로깅이 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잘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수, 목적으로 어떤 차수벽을 설치를 하는 곳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 도심지에서 이렇게 익스카베이션, 굴착을 하게 되면 뭐 물이 막 새어나오죠. 물이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차수벽을 설치를 하는데 그런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 어떤 클로깅을 공학적으로 유도를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차수벽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뭐 기간들이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클로깅을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건설 기술로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클로깅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박테리아가 흙에서 어떤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고, 뭐, 자기들이 자라내면서 클로깅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그것 클로깅으로 인해서 흙 자체의 퍼미어빌리티, 투수 개수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그리고 이런 바이오폴리머들이, 미케니컬한 비헤비어, 뭐, 이로전 리지스턴스라든지, 아니면 슬롭 스테빌리티라든지, 곳에든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이오폴리머는, 흔히 이제 되게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폴리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바이오폴리머도 있고, 굉장히 소프트한 바이오폴리머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필름도 바이오폴리머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 폴리사카라이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폴리머가 흙 안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런 유로들을, 그러니까 수로 물이 통과해야 되는 어떤 그 경로들을 막음으로써 퍼미어빌리티를 감소시키거나 클로깅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어떤 그 고체 물질, 젤리 같은 물질들이 생성되면서 포로시티, 공급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이런 가게 되는 경로를 아예 클로깅을 시키면서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클로깅을 시키면서 퍼미어빌리티를 확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수벽, 엔지니어드 하이드롤릭 배리어라든지 아니면 워터 인필트레이션 같은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를 했었던 것은 김용민 학생하고 레베니 김용민 학생하고 연구를 한 것은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그 사질토의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를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엔지니어드 바이오클로깅이라고 이제 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만든 클로깅은 어떤 데쓸수 있느냐 일례로 생각을 해보면은 댐이나 저수지 보 같은 데에서 노후된 어떤 얼스댐에서 리킹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 복구용으로 뭐 케미컬을 주입을 하기도 하고 클레이 서스펜션을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바이오폴리머나 뭐 바이오미네랄 혹은 바이오필름들을 발생을 시켜서 그 안에서 있던 누수가 되고 있는 경로들을 막아준다고 하면은 잠깐 동안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곳에 사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 박테리아로 바이오폴리머를 생성을 하는 루코노스타 메센트로이즈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루코노스타 메센트로이즈는 사실 사탕수수에서 발견이 된 미생물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발효하는 음식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김치 아니면 독일에서는 뭐그 양배추 발효시켜가지고 만드는 사우크라트에서도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발효균이고요. 그래서 퍼멘테이션을 하는 박테리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먹어도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1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프레젤라 그러니까 뒤에 그 편모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수영을 할 수는 없고 스스로 수영을 할 수는 없고 대신 이제 뭐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거나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페컬테이티브 에너로브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든 없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성장을 하거나 혹은 뭐 포멘테이션을 할 때 산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우 템퍼처에서도 잘 자라나고 또 하이퍼 프레셔, 그러니까 뭐 지하수가 굉장히 깊은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지방 공학에서 적용을 하기에 적합한 박테리아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그로스 미디아, 배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프ructose, 글루코스 미디아로 된 배지를 주게 되면은 사실 자기들만 박테리얼 그로스만 즉 셀 덴시티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수크로스가 들어가 있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에 보이는 SEM 사진처럼 바이오폴리머를 만들게 됩니다. 그 실제로 이제 물 안에서 배치 컬처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끈적끈적한 바이오폴리머를 만들어내고 이제 뭐 숟가락으로 떠보면 저런 이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젤 같은 젤 라이크 바이오폴리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실제로 배치컬처에서 리퀴드 안에서 생성된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바이오폴리머입니다. 특히 이제 루코노스탐의 센트로이드는 스크로스를 가지고 바이오폴리머를 만드는데 그 바이오폴리머를 덱스트란이라고 부릅니다. 글루코스들을 여러 가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프리시피테이션 나오는 바이오폴리머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설탕량에 따라서 생성되는 바이오폴리머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더 많이 넣어주면 더 많은 바이오폴리머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1g당 생성되는 바이오폴리머 양으로 보면은 많이 넣어줄수록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를 해서 이 설탕량을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바이오폴리머 생성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퍼미어빌리티가 얼마만큼 감소되는지를 보려고 오타와 2030이라고 하는 조립질의 사질토를 사용했습니다. D50, 즉 평균 입자 입경, 평균 입경은 대략 한 800마이크로미터쯤, 여기 파란색 라인입니다. 800마이크로미터, 0.8mm 정도 되는 흙이고요. 실험은 두 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우선 바이오 어그멘테이션 이라고 하는 이 1번 실험부터 5번까지의 실험은 루코노스탐 메센트로이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 바이오 스티뮬레이션 실험을 한 6번하고 7번 실험은 실제로 저수지 쪽에서 어떤 흙들을 퍼서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를 추출을 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오타와 2030이라고 하는 저희 표준 시료에 주입을 해서 걔네들이 바이오폴리머를 만들고 뭐 미생 그 투수계수가 얼마큼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 셋업은 보신 것처럼 컬럼 실험이고요. 그래서 샌드팩을 컬럼에 넣고 그 다음에 퍼미어빌리티는 이 사이에서의 프레셔 디퍼런스, 차압, 압력의 차이를 측정을 함으로써 그 압력의 차이로부터 퍼미어빌리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날시스로를 생각을 해보시면 달시의 법칙에서 Q는 KIA인 거죠. 그때 I가 하이드로릭 그레디언트인데 같은 Q를 줬을 때이 I, 하이드로릭 그레디언트가 점점 커질수록 K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퍼미어빌리티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두 포트 사이에 압력 차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차압을 DPT, Differential Pressure Transducer로 측정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실험은 1번부터 7번까지의 이제 컬럼 7개 컬럼 7번을 수행을 했고 그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루코노스탐 메센트로이드 그리고 6번, 7번은 이제 자연에서 퍼온 시료 안에 있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콜스 샌드 즉 오타와 2030 샌드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하나는 스티뮬레이션 실험, 즉 미생물 흙에 있는 자연 상태의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시스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퍼미어빌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루코노스탐 메센트로이드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약한 2, 3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덱스트란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되고 그와 동시에 퍼미어빌리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3번 실험, 즉 pH 버퍼를 넣어준 실험 같은 경우에 퍼미어빌리티가 거의 99%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4번 실험이 그렇고 3번 실험, 즉 pH 버퍼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 포어 플루이드의 pH 컨트롤이 잘 안 됐었던 경우에는 미생물의 생장이 굉장히 느리고 또 나중에 pH가 너무 낮아짐으로 인해서 살고 있었던 미생물들이 바이오폴리머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퍼미어빌리티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잘 어떤 그 배지 조건과 포어 플루이드의 컨디션을 잘 만족을 시켜주면 충분히 클로깅을 잘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얘네들이 이제 퍼멘테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탕을 결국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시키면서 바이오폴리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 그 막걸리에서 발효시킬 때 막 그 보글보글 탄산이 나오는 것처럼 이 루코노사 메신저에도 과당을 분해시키면서 CO2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프레셔를 준 경우, 즉 그 수압을 굉장히 올려줘서 실험을 한 경우가 컬럼 5가 되고 이제 수압을 올리지 않고 그냥 대기압에서 실험을 한게 컬럼 4인데 이때 그 대기압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CO2 가스가 보글보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프레셔가 이제 3기압 정도를 주게 되면은 그 CO2 가스가 다 녹아서 기체 용화도가 굉장히 높게 되죠. 3배 정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CO2가 전부 다 디졸브드 상태로, 즉 수용액에 다 녹아있는 상태로 되고 버블이 생기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백프레셔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빨리 감소를 하게 되고, 요 빨간색 라인처럼, 그리고 CO2가 버블이 막 생기면서 CO2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 까만색, 검정색 라인처럼 퍼미어빌리티 감소가 조금 더 느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프레셔가 있는 경우에, 즉 지하수위가 굉장히 뭐 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CO2 버블이 좀덜 생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들을 많이 밀어내지 않는 거죠. 덜 밀어내니까 CO2 가스 버블이 생성되면 얘네들이 자꾸 물을 푸시아웃 하니까 그거를 좀 그게 좀 감소되는 효과가 요 컬럼 5에서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오폴리머가 잘 생겼는지 그 샘플들을 추출해 가지고 샘을 찍어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젤 같은 혹은 필름 같아 보이는 그런 바이오폴리머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텍스처가 조금 독특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건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자체로는 굉장히 그 안에가 이제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젤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폴리머 자체의 매트릭스는 좀 이렇게 거미줄처럼 스파이더 웹처럼 되어 있는 그런 포러스한 스트럭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번하고 이제 3번, 4번, 5번 컬럼을 이제 각각 비교를 해보면 pH가 있을 때, pH 컨트롤을 안 해줬을 때, 즉 버퍼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거의 감소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버퍼를 넣어주고 대신 백프레셔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 즉 CO2가 버블로 막 생겨서 카본다이옥사이드 탄산이 막 생겼을 때는 그때는 퍼미어빌리티가 좀 천천히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퍼도 넣어주고 백프레셔를 넣어줬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넘어가죠. 이 감소되는 사실 이 트렌드를 보고 퍼미어빌리티가 어떻게 감소되는지 그리고 이 바이오폴리머 양에 따라서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시는 이 파란색 점들이 이번 실험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한 5%에서 5% 미만을 가지고 퍼미어빌리티가 거의 한 0.5도 정도, 0.000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양의 바이오폴리머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큰 클로깅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실 어널리티컬 모델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퍼미어빌리티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요 빨간색 라인들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포어 필링 모델로 피팅이 더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그때 그 익스포넌트, 파워 익스포넌트가 거의 한 150까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퍼미어빌리티를 감소시키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포어 세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폴리머의 매스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젤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젤리 파우더가 굉장히 뭐 우리가 그 고체 파우더지만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응고를 시키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 우리가 먹는 푸딩 같은 애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푸딩 같은 애들의 거의 뭐 90%, 80%가 사실 다 물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이만큼 스웰링이 돼가지고 퍼미어빌리티를 확 낮춰주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서의 포어 세츄에이션, 즉 이제 공급안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피비는 요 솔리드 파우더의 그 매스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포어 세츄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책정된 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에서 그리고 청주에서 저수지 댐에서 저희가 흙을 퍼서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를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바이오 스티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그 DNA 시퀀스를 살펴보면은 뭐 엔테로박터라든지 수도모나스라든지 잔타노모스 그리고 울코노스타들이 고창 흙에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청주에는 이런 박테리아 종들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청주에서 떠온 흙을 가지고 바이오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을 때는 설탕을 넣어도 바이오폴리머를 생성하지 않았고요. 대신 반면에 고창에 있는 흙에서는 설탕을 넣어줬더니 마치 루코노스타 메센트로이즈가 막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바이오폴리머들을 막 생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하얀 젤리 같은 애들을 막 생성을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퍼미어빌리티가 마치 루코노스타만큼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바이오폴리머들이 방금처럼 어떤 투수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표면에서 흙 표면에 침식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실험적으로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질토를 이용해가지고 침식 저항성을 살펴보았고요. 그 사질토 안에서 박테리아를 주입하고 그리고 설탕물을 넣어줘서 얼마만큼 바이오폴리머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이오폴리머가 생성된 거에 따라서 이제 침식 저항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편을 뭐 여기 레퍼런스 시편 그리고 뭐 설탕 80g per liter를 넣어준 시편 그리고 설탕 150g per liter, 설탕 300g per liter를 넣어준 그 시편 네 개를 각각 하나하나하나 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이 차이는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바이오폴리머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S300에는 바이오폴리머가 가장 많이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식 저항성은 이 사진에 보이는 그 EFA, Erosion Function Apparatus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밑에 이제 그 피스톤의 쉘비 튜브, 즉 우리 SPT 같은 거 했을 때 흙을 뜨는 샘플러 있죠? 그 샘플러의 크기를 딱 장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하고 나면 밑에 피스톤이 있어서 피스톤이 흙을 쭉 위로 뽑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수로에 이제 그 흙을 이제 쭉 올리게 되는데 이 수로에는 물이 이제 그 우리가 컨트롤하는 벨로시티로 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워터플로우가 컨스턴 벨로시티로 이제 막 있을 때 흙을 한 1mm 정도 이제 위로 이제 좀 올려서 이제 물 흐름에 이제 노출시켰을 때물 흐름에 의해서 이흙 표면이 얼마만큼 깎이는지를 측정을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전 레이트는 한 1mm 정도를 이제 위로 쭉 올렸을 때 이제 1mm가 깎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로전 타임을 계산을 해서 그 이로전 뎁스를 타임으로 나눠서 이로전 웨이트를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작용하는 흙 표면에 작용하게 되는 전단 응력은 수로에 흘려주고 있는 물의 평균 속도 velocity, water flow velocity를 바탕으로 shear stress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바이오폴리머를 처리하지 않은 흙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물에 의해서 깎여나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모래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깎여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이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오폴리머를 처리한 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유소 0.23m/s로 지금 물을 흘려주고 있는데 전혀 깎이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이 두 개의 영상만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바이오폴리머 자체가 물에 의한 침식을 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로전 커브들을 그려보면은 시어 스트레스에 따른 이로전 레이트에 대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고 빨간색이 이제 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애들 그리고 파란색, 까만색이 이제 바이오폴리머가 좀 많이 생긴 애들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다가 이제 한 설탕이 150g per liter라든지 300g per liter 정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그 크리티컬 시어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이로전 커브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같은 시어 스트레스로 흘려줘도 침식이 더 느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침식이 되기 시작하는 전단 응력, 즉 임계 정단 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리티컬 시어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바이오폴리머 양이 좀 적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크리티컬 시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바이오폴리머 자체가 어느 정도 양 이상이 되면은 뭐 물속으로 물이 흙으로 침투하는 침투도 막아주면서 같은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침식이 좀 덜 되게끔 침식 저항성을 증가시켜준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바이오폴리머, 그 박테리아 바이오폴리머 덱스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연구를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박테리아를 막 자극시키던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모델 박테리아를 흙에다 주입을 시켜가지고 막 배지, 영양배지를 주고 해서 이제 바이오폴리머를 막 만들려고 할 때 실제로 얘네들이 물 흐름이 어디로 갈지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에서 박테리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바이오폴리머가 막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뚫어가서 샘플링을 해서 그 안에 있는지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들 다 샘플링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이 3D 안에 그 지표면 지하에 어떤 식으로 바이오폴리머가 생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면은 어떤 비파괴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통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오피지컬 모니터링 기법들입니다. 이 지오피지컬 모니터링 기법은 P-Wave, 그러니까 어떤 탄성파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뭐 Resistivity라고 하는 뭐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P-Wave 그리고 혹은 S-Wave를 가지고 바이오폴리머가 생성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행한 그 실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컬럼에 흙 모래를 쌓아놓고 울트라소닉 트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P웨이브를 재고 밴달레먼트를 통해서 S웨이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뭐 거의 한 1시간에 한 번씩이나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다른 펌프하고 트랜스퍼 베슬을 통해서 뭐 영양배지를 주입을 하고 미생물을 주입을 하고 하면서 계속 바이오폴리머를 흙 안에서 생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리필링은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리필링을 해주면서 이 안에 바이오폴리머를 생성시키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그 울트라소닉 트랜스를 통해서 P웨이브를 재고 S웨이브를 측정을 하게 되고 또 디퍼런셜 프레셔 트랜스듀서를 가지고 퍼미어빌리티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한 셋업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네 개 달려 있는 게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 초음파 센서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두 개가 밴더렐레먼트 센서입니다. 사실 이거의 반대쪽 180도를 돌아서 뒷면에도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P-Wave가 그러면 얼마만큼 변하는가? 우리 그 지진에서
보시면은 압축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단파가 있잖아요. 압축파가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P-Wave가 S-Wave보다 빠른데 보통은 P-Wave가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보면은 뭐 지금 거의 시간에 따라서 사실 어라이벌 타임은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보시면은 앰플리튜드가 조금씩 계속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시그니처도 이제 처음날 타임 데이 0일 때 그리고 4일 지난 후, 8일 지난 후, 그리고 36일 지난 후를 보시면 처음보다 어라이벌 타임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Wave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신호가 굉장히 작다가 점점 신호가 세지고 그리고 어라이벌 타임도 앞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어 엘라스틱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또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P-Wave 같은 경우에는 1800mps에서 거의 뭐 36시간이 지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고 대신 앰플리튜드가 1에서 거의 한 90에서 95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스펙트럴 레이시오 메소드로 어테뉴에이션의 감소율을 살펴보면 아니면 변화율을 살펴보면 처음보다 거의 한 80%에서 60%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mps 처음에 그러니까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단파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50에 60mps 정도 되는 이니셜 벨로시티를 가지다가 이제 바이오폴리머 생성이 되면서 한 35일쯤 됐을 때는 거의 한 100mps 조금 밑에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앰플리튜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벨로시티가 증가하면 사실 앰플리튜드는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 같은 댐핑이었을 때 증가해야 되는 양보다 덜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보면 어테뉴에이션 자체는 또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는 P-Wave 속도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P-Wave Attenuation, 즉 P-Wave에 대한 감쇄비는 증가한다. 그리고 C-Wave Velocity는 증가할 수도 있다. 저음력 상태에서, 저심도에서는. 하지만 동시에 C-Wave Damping도 증가한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Permeability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은 BIOS나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비옷에서 예측을 한 어떤 피지컬한 릴레이션과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의 변화와 퍼미어빌리티의 변화가 서로 파워 릴레이션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테뉴에이션들을 잘 이용을 하면 실제 집안에서 어디에 이제 바이오폴리머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실험 결과,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실제 만약에 지방 쪽 공학, 지방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삼축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삼축 실험을 수행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Soft viscoelastic inclusion인데, 그러니까 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박테리아를 넣어가지고 키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축 실험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대신에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덱스트란과 비슷한 유사한 물성을 가지는 젤라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안에 충진시켜 놓고 이제 굳힌 다음에 걔로 인해서 언드레인드 시어 비헤이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그 젤라틴이라든지 바이오폴리머가 대변하는 어떤 유변학적 특성이라고 하면 소프트하고 하지만 비스코일라스틱한 성질을 가진다. 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실제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건 굉장히 루즈하게 패킹이 되어 있는, 그래서 리퀴팩션, 뭐 액상화 같은 거에 취약한 샌드가 이런 바이오폴리머로 인해서 얼마만큼 보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컨트랙티브한 샌드의 언드레인드 시어 비헤이비어를 중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오폴리머를 이용을 해서 소일을 집안을 개량을 하고 뭐 강도나 아니면은 표면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잔탄을 쓰는 연구자들도 있고
뭐 덱스트란, 뭐 키토산, 젤라틴 등 혹은 뭐 바이오필름 등 여러 가지 바이오폴리머의 기능성을 가지고 흙을 개량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코노스탕 메센트로이드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멋진 식장성이나 아니면 퍼미어빌리티를 확 감소시킨다라는 걸 확인을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어떤 EPS들도 그 자체로 뭐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텐자일 스트렝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흙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할 때 사용을 했었던 것은 젤라틴인데요. 그 젤라틴은 이렇게 보시면은 농도에 따라서 약간의 스티프니스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16%가 되면 굉장히 눌렀을 때도 단단한 느낌이 드는 고무처럼 단단한 느낌이 되고, 한 4% 6%쯤 되면은 이제 놨을 때 약간 흐물흐물하게 살짝 퍼지는 그런 듯 보시면은 여기에는 물이 훨씬 더 많고 여기는 그만큼 물이 훨씬 적다는 것을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제 unconfined compression test, 즉 이제 뭐 일축압 축강도를 재보면은 8%일 때에 비해서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20%쯤 되게 되면은 한 15kPa 정도의 일축압 축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실험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일라스틴 모듈러스 같은 경우에도 공진 실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영수 모듈러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한 40kPa, 그리고 슈어 모듈러스도 한 뭐 10kPa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범위는 이 결과 얘기해 주는 것은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라스틴 모듈러스는 거의 수백 메가파스칼, 슈어 모듈러스도 수십 메가에서 수백 메가파스칼 정도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메가파스칼의 단위에 있는 흙의 강성과 비교를 하면 거의 10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보다 더 낮은 그런 강성을 가진다. 일라스틴 모듈러스를 가지는 젤라틴은 그런 강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소프트한 물질이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한 물질들이 안에 충진이 되었을 때, 흙의 많은 공극들 안에 이런 젤라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충진이 되면 얘네들이 흙 자체의 거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발표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어떤 희소성, 유니크니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루즈한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로우 리퀴펙션, 어떤 뭐 간극 수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갑자기 캐테스트릭한 페일리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지반, 액상화에 취약한 지반들의 성능 아니면 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를 목표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ear behavior, 그러니까 이런 contractive한 그리고 loose한 sand, 굉장히 느슨하게 퇴적되어 있는 뭐 퇴적 분지 쪽에 있는 그런 사질토들 같은 경우에는 liquefaction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보이시는 것처럼 strain softening behavior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공극 수압이 막 이제 unjoined loading, 갑자기 빠르게 로딩을 팍 줬을 때 pore pressure가 증가하면서 effective stress가 0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흙이 갑자기 collapse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contractive failure라고 하는데, 이런 contractive failure가 일어나는 물질에서 만약에 어떤 비스코일라스틱 물질이 이제 안에 충진이 되었을 때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고 뭐 혹시 좀 더 잘 버텨준다든지 그런 성질을, 그런 효과들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폴리머, 그러니까 비스코일라스틱한 인클루전이 들어갔을 때 언드랜드 시어 비에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험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삼축 실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밴더 엘리먼트를 아래 위에다 집어넣어서 시어웨이브 전단파 속도, 시어웨이브 라스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샌드는 조립질에 이제 아까 보신 오타와 2030이랑 비슷하게 생긴 카우스트 2030 샌드를 사용을 했고, 테스트는 CU 테스트, 즉 콘솔리데이티드 언드윈드 시어 테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젤라틴은 0%, 8%, 12%, 16%, 20%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고, 로딩 히스토리는 콘솔리데이션을 먼저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젤라틴을 큐어링,
젤라틴이 결국은 우리 푸딩처럼 점점 하드닝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 우선 콘솔리데이션을 먼저 시켜서 이펙티브 스트레스를 가하고 컨파인먼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젤레이션이 되는 방식의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선 젤라틴은 60도 이상의 온도를 가해지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서모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쿨링을 시키면 젤레이션이 됩니다. 이때 젤레이션은 이거 큐어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딩을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다시 뜨겁게 해주면 얘네들이 다시 물처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식혀주면은 딱 굳는 거죠. 그런 서멀 젤레이션을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젤라틴 파우더를 뭐 슈퍼마켓에서 사든 아니면 어디서 마트에서 구매하시면 이제 뭐 증류세에다 넣고 물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젤라틴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열심히 저어줍니다. 그럼 이제 되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되죠. 끈적끈적한 액체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샌드를 플루비에이션 해가지고 루즈하게 패킹을 한 다음에 재킷팅을 해가지고 이제 삼축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셀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 지금 큐어링이 되면 안 되니까 콘솔리데이션 되기 전에 셀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 물을 주입을 할 때 따뜻한 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안에를 살짝 녹여주고 녹인 상태에서 이제 셀 프레셔를 가해서 컨파인먼트를 주고 그때 이제 포 프레셔 밸브를 열어가지고 주행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컨파인먼트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닫아놓고 큐어링을 시키고 큐어링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언드레인드 시어를 시어 로딩을 가하게 됩니다. 우선 이펙티브 스트레스 100kPa하고 400kPa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0kPa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렐러티브 덴시티가 42% 그리고 31%처럼 굉장히 루즈하게 패킹이 됐을 경우에는 보이는 이 까만색 라인처럼 디베출 스트레스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갑자기 컨트랙티브 페일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덴시티가 53% 이상이 되면은 이제 컨트랙티브 페일러가 일어나지 않고 다일루티브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젤라틴을 넣은 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그리고 한 48%의 렐러티브 덴시티를 가진 흙인데 이제 감소하려고 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12%, 16%, 20% 모두 컨트랙티브 페일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400kPa에서도 마찬가지로 relative density 45%, 40%쯤 되면 컨트랙티브 페일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뭐 39%일 때도 이제 컨트랙티브가 되려고 하다가 좀더 버텨주고 그리고 12% 마찬가지로 40%가 안 되는 relative density인데도 여기서도 또 감소하려다가 또 버텨주고 또 마찬가지로 버텨주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높은 응력에서는 컨트랙티브 페일러가 발생하려고 하는데 이제 젤라틴들이 버텨주면서 좀 레터럴 서포트를 주니까 흙이 완전히 컬랩스가 되지 못하고 컨트랙티브 페일러가 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 스트링에서의 언드레인드 시어 스트렝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언드레인드 시어 스트렝스가 이제 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포 프레셔의 값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어웨이브 벨로시티를 가지고 포 프레셔를 유출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결과들은 젤라틴이 들어있지 않고 이제 물이 들어있는 언드레인드 비헤이비어인데 물이 그러니까 젤라틴 컨센트레이션이 0이고 물로 꽉차 있는 흙 같은 경우에 포 프레셔 라인이 여기 보이는 솔리드 라인처럼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다일렉티브할 경우에는 그리고 컨트랙티브할 경우에는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시어 벨로시티의 변화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티브일 때는 시어 벨로시티가 감소하고 지금 이게 그 거꾸로 시어 벨로시티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다일렉티브한 경우에는 시어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큐어링이 되고 나면은 포 프레셔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어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서 반대로 포 프레셔 체인지라든지 아니면 민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해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젤라틴 젤라틴이 들어간 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어 벨로시티가
감소하지 않고 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민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보시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 벨로시티 400kPa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랙티브일 경우에는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해서 민 이펙티브 스트레스 P'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스트레스 패스, 그러니까 크리티컬 스테일 라인과 스트레스 패스가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보이시는 라인들은 젤라틴이 없을 때의 크리티컬 스트레스 패스입니다. 젤라틴 컨센트레이션이 8% 그리고 12%가 될 때 되는 그 젤라틴 컨센트레이션에 별로 상관없이 젤라틴의 존재 자체로 흙이 컨트랙티브 페일러가 일어나지 않고 약간 달래티브한 비헤이비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0kPa일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왼쪽으로 특히 호흡프레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컨트랙티브하게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점점 크리티컬 스테일 라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이드 레이쇼와 미니펙티브 스트레스 라인에서도 보시면은 특히 여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400kPa일 때인데 사실 컨트랙티브하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즉 크리티컬 스테일 라인으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어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로우가 비포 시어링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시어링은 이 지금 솔리드로 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빨간색 그 트라이앵글을 보시면 왼쪽으로 가는 게 보통 이제 젤라틴이 없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경로인의 반면에 젤라틴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젤라틴이 흙 안에서 해주는 역할은 물과 굉장히 다르게 그 자체로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티클이 이제 컬랍스 되는 것을 막아주는 즉 레터럴 서포트를 좀 주는 수평 방향으로 어떤 좀 보조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체로 포어 프레셔를 발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포어 프레셔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언드레인드 시어 비헤비어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요약을 해드리면 루즈 샌드에서 젤라틴이 컨트랙티브 페일러를 막아준다. 그리고 시어 벨로시티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민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증가시킨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PQ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어떤 달래티브한 댄스 샌드와 같은 거동을 보여준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한 4개 정도의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를 요약을 하자면, 바이오폴리머 자체가 조립질의 사질토에서 투수계수를 거의 한 2오더에서 3오더까지 감소를 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표면 침식 저항성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세이지 및 P웨이브, S웨이브의 감쇄비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스코일라스틱 인클루전이 어떤 컨트랙티브 페일러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좀더 정량화시키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면 실제로 현장의 어떤 저렴하고 혹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크게 물성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사실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어떤 EPS나 바이오폴리머가 거기에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몇달 동안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할수 있을까? 일주일 할수 있을까? 뭐 아니면 뭐 얘네들이 3달, 4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뭐 2, 3년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 투수 개수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아직 답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미생물을 주입을 하고 또뭐 배지에 배양액을 만들어서 주입을 하고 할때 어떻게 주입하는 것을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시킬 것인가? 돈이 제일 덜 들어가고 시간을 가장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게 될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항상 어떤 새로운 방법이든지 어떤 지방계량 문법을 적용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잘 되었는가, 이펙티브하게 트리트먼트가 잘 됐는지를 인스펙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SPT, M밸류가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본다든지, 뭐 CPT의 콘팁 리지스턴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긴 하는데, 이런 소프트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 N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팁 리지스턴스도 CPT 결과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물론 포프레셔 값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를 이용한 지방계량을 했을 때 어떻게 인스펙션을 할 것인가,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퀄리티 어시오런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아직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코워커들, 콜라보레이터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 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